사이드홈으로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허구현, 정민철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윌슨은 14승 7패, 브리그먼 13승 5패. 자, 이제 3루입니다. 방망이 헛돌면서 삼진 스트라이크아웃. 자, 이렇게 브리검이 수비로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볼거리죠. 멘트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떨어지는 그렇게 수비가 뛰어나지 않다 이런 평가니까. 네. 자, 김하성 선수가 중전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팀의 첫 번째 안타를 기록합니다. 자, 맞췄습니다. 2루수 글로벌에 들어왔어. 2루에 아. 2루 아웃. 그리고 1루에 1루 주자는 들어왔습니다만 좋은 수비입니다. 아, 좋은 수비 나왔네요. 정주영 공격수 정면 1루에 일루에 아웃입니다. 빠르고 그대로 받아쳐서 중전수 앞에 떨어뜨려 놓는 센즈입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희생 번트. 아, 잘 됐네요. 네, 주자를 2루에 진루시켰습니다. 10% 이상. 자, 그리고 그대로 중전 아타를 또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센즈 무리하지 않고 3루에서 멈춰섰습니다. 1사 주자 1-3루의 찬스를 키움이 2회 말에 만들어냅니다. 필요한 시점. 그렇죠. 깜짝 들어왔습니다. 안타로 약했어요. 아이고. 초구 건드려봤습니다만 2루수 네. 2루에 올바웃. 키움에게 어필을 좀 해봤고요. 몸쪽 들어왔어요. 자, 삼진으로 구원역을 돌려세우는 제이크 브리검입니다. 투였어. 투입 시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들어왔습니다. 두 타자 연속 삼진으로 그리고 원앤 투에서 중전 아타 만들어내는 서건창. 선두 타자가 출루에 성공하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우사 주자 1루에서 다시 한번 받아쳤는데 유격수 2루 앞고 1루에 더블 플레이. 그 보내기 괜찮아요. 아, 정말 구본영 선수가 또 큰 수비 해줬습니다. 유격수 미스터 방망이 헛돌면서 삼진 진출한 경우가 수출보됩니다만 네. 바깥쪽 떨어지는 공에 방망이 질리기 지금 안정되는 원 타자의 타. 자, 그리고 네 타자 연 계속 파고 드니까 예. 자, 잘 맞췄습니다. 높이 떠오르고요. 중견수가 뒤로 네. 워닝 트랙에서 잡아냈습니다. 있습니다. 박병호 잘 맞췄어요. 높이 갑니다. 자, 우익수 워닝 트랙 앞에서 잡아내면서 자, 이번에도 1-2간을 꿰뚫는 센즈. 오늘 2타수 2안타. 바깥쪽 밀었어요. 좌익수 따라갑니다만 원바운드로 펜스까지 갑니다. 자, 그 사이에 센즈는 3루까지 그리고 타자주자 2루까지 있습니다. 자, 이런 타구인데요. 자, 2루주자 3루주자 묶어놓고 1루에 아웃입니다. 그럼 LG 수비에 지금 내야수 그대로 2사주자 2-3루에서 스윗트라이아웃. 까다로운 타자 서건창을 또 잘 잡아냈고 하지만 김하성이 3루간을 꿰뚫는 안타로 아직 이닝 종료를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뛰었어요? 자, 뛰었어요. 자, 그리고 공을 뺐는데 김하성 아웃입니다. 이번에는 피치 한방에 헛돌면서 삼진. 네. 삼진 다섯 개째 윌슨입니다. 네. 잘 맞췄습니다. 자, 초구 공략에 성공하는 샌즈. 좌익수 앞에 빠른 속도로 라이너성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죠. 자, 유격수 네. 정면 2루에 잡아내면서 경택 선수가 지금 대타로 들어왔어요. 네. 아. 자, 그리고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박경택. 아, 역시 베테랑이 또 해주네요. 신민재가 대주자로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한 점 뽑는데 주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홍종이 해줘야 된다. 두 해설위원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홍종이 앞에 태그를 지금 했다라는 아웃이 됐어요. 아, 전 베테랑 박용택이 만들어낸 이런 기회를 그래서 나는 공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홍종이 저런 걸 잘하는 거예요. 네. 김현수 퍼올렸어요. 자, 이홍종이 플레이를 잘해야 돼요. 네. 자, 유격수가 잡아냅니다. 좋아졌죠. 여기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드디어 처음으로 오늘 경기에서 LG의 주자가 득점권에 갑니다. 네. 자, 이번 시즌 48경기 나와서 2승 4패 20세이브를 자, 그리고 빠른 공 방망이 떨었어요. 조상수
선수는 뭐 정말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요. 김상수의 대결. 바깥쪽 빠졌어요. 자, 또 한 번의 번트 시도. 높이 떴는데. 자, 1회, 1회, 그리고 1회. 더블 플레이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자, 구본혁 퍼 올렸습니다. 중교수. 엄청 볼넷입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아, 걸렸어요. 걸렸어요. 아웃입니다. 아니라고. 자, 일단 김하성 선수는. 아, 그거는 지금 포크가 아니냐. 그렇게 지금 김하성 높이를 하는 것 같아요. 없어 보였던 반응이었다고요. 다섯 개 이정호 한복판에 스트라이크. 8회 초까지. 오주원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원해투에서 잘 밀었어요. 우익수 따라가면서. 네. 아, 세인지가 잡아냅니다. 투아웃. 네, 공격적으로. 아. 자, 트위터에서 떴어요. 자, 외야를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격수가 잡아내면서 거든요. 준비 충분히 완벽해요. 자, 박병호의 타구. 네. 뒤로, 네. 뒤로. 와. 넘어갔네요. 네. 박병호의 한 방에 끝났어요. 9회 말 초구 끝내기. 그라운드를 도는 박병호 이대로. 경기가 1차전 결국도 박병호가 해냅니다. 네, 그 믿죠. 박병호 선수가 뭐 좋아하는 그 포스고. 네. 이 한 방으로 인해서 에스프리검 선수의 가치를 유지를 다음 시리즈까지 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젊은 고수로서는 좋았다 이렇게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가대표인데 국제대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빠르기만 갖고 지금 되는 건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53km쯤 좀 제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홈런 맞는다 이런 그렇죠. 것들을 뭐 교훈 삼아야 되겠죠. 네. 아, 역시 박병호는 박병호입니다. 네. 네. 고척 스카이돔으로부터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두 분 모셨습니다. 허구현 정민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그렇죠. 8을 6회 2.36으로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했고 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평균 1인닝을 소화할 수가 인당을 다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대로 밀었는데요. 1루수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자, 김민성 2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허구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번 타순으로 올린 것은 일단 첫 타석에서 성공을 네.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형종 그대로. 자, 센트가 안타예요. 이렇게 되면 김민성은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무리하지 않고 일단은 멈춰 섰어요. 그렇죠. 자, 건드렸어요. 1, 2가를 꿰뚫습니다. 김현수가 타점을 기록하면서 LG 트윈스의 첫 공개를 대체 잘해드립니다. 몸을 맞았습니다. 초구 그대로 3루수 옆을 꿰뚫었어요. 자, 그 사이에 주자는 2루까지. 볼넷이 그대로 3&1에서 빠집니다. 밀어내기 볼넷. 자, 요키씨가 흔들립니다. 김민성이 밀어내기 볼넷으로 팀의 한 점을 더 만들어주네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투아웃까지 잘 잡아놓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자, 높이 떴습니다. 2루수 김혜성이 잡아 뭐 1회 초에 원앤투의 볼카운트에서 이번에는 방망이 헛돌면서 삼진 자주 듣거든요. 그래요. 자, 투수 정면 투수가 그대로 네.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타석에는 김웅빈 잘 맞췄어요. 우익수 정면 많이 시도합니다. 2&2에서 2루스키 넘겼습니다. 최은성 주자는 2루까지. 네. 자, 이번에는 라인 안쪽입니다. 자, 천천히 굴러서 펜스까지 향합니다. 박용택은 안전하게 3루에서 멈춰 섰고, 이제 작년 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안우진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자, 배트 홈에서 잡아냈어요. 잘 맞췄어요. 네. 하지만 뻗어나가지 못하면서 좌익수가 네. 유영삼 선수는 페네트레이스에서 방망이 엇돌면서 스윙 스트라이크. 자, 배트 약간은 뒷맞았습니다.
선수가 1루에 잡아냈습니다. 이번에도 3루수 부드럽게 이닝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윤영삼이 한 이번 시즌도 그만큼 베테랑 다운 떨어지는 거라고 영 아니에요. 예, 스트라이크 나다웃에서 한타로 일단 올 시즌 묶였어요. 네. 초구를 일단 받아쳤는데 자 중견수 이정우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김혜성 또 한 번 1,2간을 가릅니다. 자 선두 타자 안타 2루 자 도전을 해보려다가 멈춰섭니다. 처음으로 오늘 경기 선두 타자가 출루하는 기운 그리고 서건창의 타구가 원바운드 그대로 펜스를 직격합니다. 자 그 사이에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 2루까지 우사 주자 2, 3루 서건창의 안타가 터졌습니다. 첫 볼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 잘 맞췄어요. 적시 다 터집니다. 자 홈으로 던져보는데요. 네. 이정우의 적시타가 드디어 터졌어요. 아 역시 또 팀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정우가 해주네요. 세 번째 타순 때부터 비안타율이 확실히 올라간다. 그리고 일단 인플레이인가요? 배트에 맞고 튀었는데 몸에는 안 맞았어요. 자 일단 예. 유광남이 잡자마자 센즈에게 태그를 했어요. 아 아웃으로 선언이 됐네요. 네. 그렇죠. 그걸 지금 던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좋을지 몰라요. 아. 이걸 삼진으로 돌려 세웁니다. 차우찬. 자 이게 대단하네요. 자 이제 김하성은 자동 고의사구로 가고 네 잘 쳤습니다. 자 일단 떠올랐는데요. 와 뻗지 못하면서 우익수가 잡아내는 그때 첸스에 점수를 못 넣어서 그런데 아 네 자 유광남의 타구 자 담장 넘어갔어요. 벼락 같은 홈런이 나왔습니다. 유광남이 왜 이러나요. 와 유광남의 벼락 같은 홈런 거기다가 아까 수비를 정말로 블로킹을 잘했다. 이정우와의 승부 볼넷입니다. 아 정말 이 승부가 경기 오늘 후반부에 자 박병호의 타고 뒤로 넘어갑니다. 네. 박병호의 드롭볼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키움의 4번 타자 박병호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박병호는 대단한데 저는 차우찬 선수가 이 앞선 세타석을 정말 잘 막았던 생각이 확 들고요. 네. 박병호 선수 역시 박병호네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제 한 점 승부가 됩니다. 빠른 공을 골랐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유광남이 홈런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지금 이닝이 남았습니다. 네. 아, 또 한 번의 삼진 KK. 아, 예. 회전력이거든요. 자, 높이 떴습니다. 자, 세 선수 사이에서 이제 마운드는 고우석. 34개 시브. 미치 올짱 했거든요. 자, 이번에도 캐터. 아하. 번트. 희생 번트 잘 됐습니다. 1루에. 잘 됐네요. 네. 네. 자 2루수 정면 2루수 1루에 아웃입니다. 꽉 차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 잘났어요. 서건창의 적시타 9회 말에 독점을 만들어내는 키움의 로스 서건창 역시 이름값을 이렇게 예. 합니다. 아니 조석 선수는 선택할 수 있는 건 했어요. 네. 박병호 3루수 정면 2루에 2루에 잡아 잘 막았어요. 승부. 네. 자, 잘 맞췄습니다. 떨어졌어요. 자, 좌익수 앞에 떨어지면서 또 선두 타자 출루에 성공하는 키움입니다. 자, 번트를 댑니다. 희생번트 잘 됐고요. 작전 수행 잘 해냈네요. LG의 이제 여섯 번째 투수 진해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이걸 주호상이 대치를 잘 해야 된다. 예. 자, 이경재 이게 뭐예요?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3루에 들어왔어요. 오, 자, 이거는... 자 변수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는 아이컨택이 잘못된 거예요. 예.
무슨 이런 캠페인이 이 상에 나왔습니까? 자, 주요상이 우기를 이긴 1년진. 자, 그리고 쳤습니다. 삼루주자 끝내기! 또 한 번의 끝내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쉬움이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마지막 순간에도 LG가 물론 겐지엘을 잘못하긴 했지만은. 네. 장성호, 봉준근 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선수입니다. 그렇죠. 선수가 이번 시즌 처음 KBO리그에 등장해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6고 잘 맞췄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최은석 옆에 떨어집니다. 이정훈은 일단 1루에. 오늘 경기 첫 번째 안타는 키움 유로즈 이정후의 방망이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7개를 치고 있습니다. 초구는 낮았습니다. 이정후 스킵 동작, 빠른 스킵 동작으로 2루를 훔칩니다. 3고 잡아당겼습니다. 3루간을 깨끗하게 빠져나갑니다. 이정후 3루 돌아서 허브로 3차전 선취점은 키움 히어로즈 1대0 앞서갑니다. 자, 키움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잡아당긴 자구가 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2회도 안타를 기록하는 키움의 타선 7번 타자 이지영입니다. 원에서 잘 맞췄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연속 안타 키움의 하위 타순도 강합니다. 캘리 6구 투수협 그리고 중견수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2루 조자 이지영은 홈으로 1회에 이어 2회도 타에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몸쪽 빠지면서 볼넷 좌투수에게 올 시즌 강하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광란 선수가 시즌 중에 6타수 2안타로 이승호 선수에게 또 강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네. 아, 이 공 4개 모두 볼넷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중격수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정주현의 적시타 2루 주자 최은성이 홈으로 2대1 추격하는 LG 트윈스입니다. 자, 따라가는 점수가 지금 빠르게 나왔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뭔가 나왔다고 하는 점이 역시 다릅니다. 어떤 캘리 우석 삼진 제리 심중자대 아 들어갔어요. 아, 바깥쪽으로 네. 통했군요. 스트라이크 왼쪽 좌익수 뒤로 뒤로 이타구가 넘어갔어요. LG 오버 타자 최은석의 한 방. 경기는 동점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높게 제구가 된 페스트볼을 그대로 받아쳐서 여기서 뭔가 만들어내죠. 상당히 좋은 투수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원창을 삼진으로 처리하는 캐시켈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확실히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코스가 좋은데요. 우익수 최은석이 아, 잡았어요. 끝까지 따라가서 이타구를 건져냅니다. 와, 1차전 3안타 이후에 2차전 안타가 없고 초구 잡아당겼습니다. 네. 유격수 두번역의 정면 3아웃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스윙 삼진 아, 포효하는 오주원 선수가 7회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올라왔어요. 네. 네. 강합니다. 밀었습니다. 오른쪽 센지가 쫓아갑니다. 센지가 잡을 수 없는 곳 센지 키를 넘깁니다. 정주현은 2루 아 3루 가요. 3루 갑니다. 3루 3루 정주현의 3루타 오고 외야로 갑니다. 중견수 이정우가 살짝 뒤로 잡고 정주현 출발 들어옵니다. 3대2 역전 LG 트윈스. 스윙 삼진 마운드를 밟습니다. 3구 오른쪽 이타구가 LG에게 두 점 차이 리드를 남깁니다. 넘어갔습니다. 갈로스 페게로 진짜 페게로 선수의 어퍼스윙이 지금 대결입니다. 초구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최은석이 공을 잡아내면서 LG 트윈스가 2019 준 플레이오프 반전에 올 시즌도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한 최원태 선수인데 3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을 하게 됐고 불펜을 오가면서 올 시즌 30경기 나서서 88과 3분의 2 주작합니다. 공 낮게 왔고 2루 쏩니다. 정구가 빗나갑니다. 무사주자 2루 김하성이 감아 돌립니다. 유격수죠. 서건창은 이미 그 앞을 지나쳐갔고 1루에 아웃 1사 주자 3루가 됩니다. 2-2에서 밀어쳤고 왼쪽에 먼 비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3루자 태그업
박원창이 홈으로 옵니다. 버그는 홈에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오늘 경기 선취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정우의 희생 플라이. 4번 타자 박병호가 타수로 있습니다. 초고부터 돌렸고 넘어갔어요. 센터 쪽 중견수의 움직임 정지. 당장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박병호 선수가 들어올 때부터 경기 들어올 때부터 이 커브를 어제도 커브에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커브를 노리고 그런 투수예요. 땅볼 이루수 전진 원핸드 캐치 그리고 1루에 발 떨어졌습니다. LG 팀수 측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도 발은 붙어있고 이제 여기서가 문제이겠죠. 이구째를 강하게 때렸고 중견수 앞에 넣고 곧바로 LG 트윈스가 만회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 경기를 타격전으로 몰고 가. 다시 멀었어요. 한번 오른쪽 멀리 탐정 넘어갑니다. 이틀 연속 홈런포 칼로스 페게로. 실투가 들어오니까 의지가 없네요. 거의 2대 동점. 페게로 선수는 역시 빠른 볼보다는 이렇게 변화되는 볼, 또 느린 볼의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역시 그걸 놓치지 않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투포수가 지금 어제도 포크볼 홈런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투구에서 맞는다.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네. 예. 이제 김민성 7번 타자로 이어집니다. 잡아당긴 타구와 3루수가 빠져나갔습니다. 왼쪽 양타. 방금 최원태 선수 상대 타인도 확인을 해주었는데 몸에서 붙어나온 스윙이 오른쪽에 떴고 오른쪽에 빗맞은 안타. 곤란하다는 거죠. 예. 변하고 당겼습니다. 3루간 뺍니다. 외주 안타. 어구 끌어당긴 타구 오른쪽 센즈 앞에서 떨어집니다. 한 번 또 타구가 튀었습니다. 3루자 허민 역전에 성공하는 LG 트윈스. LG 트윈스가 바람을 탑니다. 높은 공을 밀어냈고 왼쪽에 띄웠습니다. 좌익수 따라오면서 잡았습니다. 3루자 태급 공 홈 옵니다. 홈의 승부. 홈에서 공이 빠졌어요. 주자들 한 베이스씩을 더 얻어냅니다. 원볼로 2구째를 끌어당겼는데 1루 그리고 홈 다시 1루. 강하게 감아 돌렸고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도전하지 않았고 이 타구가 좌익수와 중견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김하성은 2루에서 멈췄습니다. 이정우 3번 타자. 수협 빠졌습니다. 유격 수협도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김하성이 3루도 홈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4구 바깥쪽 스윙 삼진. 카운트를 더 이용하지 못했고 6구 모서리를 찍습니다. 좋은 볼로 밖에 끝날 수 없이 안타했습니다. 4구 떨어뜨렸고 돌아갑니다. 3구 8구째를 밀어냅니다. 이 타구 우중간 완전히 뚫었습니다. 정주현의 발걸음 2루 통과 3루. 3루에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이지 트윈스 정주현이 키맨입니다. 없습니다. 네. 토투에서 투수키 넘겼고 2루수 뛰어맞고 떨어집니다. 이 사이에 3루자 허민 이천웅이 정주현을 불러드립니다. 다시 점수차를 두 점차로 벌려놓고 있는 LG 트윈스. 센터 쪽 중견수 내려옵니다. 앞에 떨어집니다. 오지환도 안. 오늘 또 이 주루 플레이에서는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낮은 공을 긁듯이 걸어 올렸는데 박병호가 잡았다 놓쳤습니다. 다시 투수에게 토스 아웃카운트로 올라갑니다. 지금 사이드암이 자타자예요. 김현수의 타구가 높게 왼쪽에 떴습니다. 결국 근데 쏠 수 있겠죠.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예. 타자의 컵 떨어지는 건 끌어당겼습니다. 이 빠른 타구가 글럽 맞고 굴절. 번트 투구의 숨을 잘 죽였습니다. 2구째를 감아 돌립니다. 3루 쪽 땅볼 타구 3루 잡아서 1루 2사 추전 3루와 2루 정주현 밀어낸 타구가 박병호의 점핑 캐치에 걸려듭니다. 김대현 선수는 아직도 정말 좋은 피칭을. 이정우 선수가 못 맞는 볼로 1루에 나갑니다. 이정우 가는 척만 했습니다. 공은 높게 날아오면서 결국 이정우도 2루에 바깥쪽 땅볼
유격수 잡고 앞선 주자 처리 그리고 일루 일루에서 될 수 있을지 과거에 버텨낸 기억들이 있는데 박동원의 타구가 우중간을 향합니다. 우중간을 완전히 뚫어놨습니다. 이정호민 1루자 선루가 허브로 허브로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이 승부를 원점으로 박동원의 2타점이 2루타 제 타석에서 끌어당긴 타구 1-2간 2루수 몸을 던졌지만 그 옆을 빠져나갔습니다. 센세 타구와 우측으로 빠져나갑니다. 3루에 있던 서건창을 불러드립니다. 침묵하던 센즈가 깨어났습니다. 스코어 6-5 제역전 강한 땅볼 타구가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오늘 첫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9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고우석 선수가 무조건 찍힌 것 같습니다. 주자 스타트 공 뒤로 흘렀습니다. 2루까지 스트레이트 볼렛 끌어당긴 타구 왼쪽 안타 2루자 그리고 1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인천 행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손이 분리된 상태에서 뒤로 많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바운드 머리 뒤로 빠졌고 김하성이 한 베이스를 이동합니다. 일반적으로 멀지 필수의 팬들 볼 다시 옆쪽으로 튀었습니다. 초고부터 받아 때립니다. 이 타구 빠져나갑니다. 3루자 허민 1루자 3루까지 그리고 볼이 살짝 정체되어 있는 사이에 1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정우까지 홈을 밟았습니다. 한 점 더 달아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스코어 10-5를 오주원 선수의 등판으로 키움 히어로즈 10번째 투수입니다. 포스트 시즌 최다 투수가 등판하고 있습니다. 잘 받아친 타구가 김현수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밀어냅니다.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잡았습니다. 어떻게든 잡아내고 있는 제리 센즈. 페게로의 타구가 높게 떠올랐습니다.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하성이 따라와서 콜을 했고 백핸드로 잡아냅니다. 투아웃. 드리곰 선수 외에는 5구째 땅볼 타구가 유격수 김하성을 향했고 이렇게 3년 전 가을에 소력에 성공한 키움 히어로즈가 이제 지난해진 빚을 갚기 위해 인천으로 향합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2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역시 타격과 조상우 선수의 활약이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망갈 때 못 도망가고 오늘 경기도 내주고 말았어요. 네, 오늘은 4번 타자 싸움에서 키움의 박병호 선수 완벽한 승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스코어는 10-5 키움 히어로즈의 승리 그리고